차를 댈 거예요. 후진으로 댈 겁니다. 후진으로 대다가 부딪혔어요. 어느 차랑 부딪혔을까요? 요 차예요, 요 차. 나도 그냥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, 나가기 좋으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후진으로 들어가려다가 요 차랑 부딪혀요. 자, 여기 불 켜지잖아요. 여기요. 그죠? 예. 요 차랑 부딪힙니다.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, 영상이 있을까요? 있네요. 후방 영상. 모자이크 됐나? 네. 지금 나오는 차랑 꽝! 이렇게. 과실비는 어떻습니까? 다이 모자이크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는 열리 들어가려고 그랬죠. 이 자리로. 후진으로. 근데 여기서 뒤를 못 보고 후진한 차랑 부딪혔습니다.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뭐라 그럴까요? 아, 상대 보험사는 50대 50 주장하고요. 블박차는 100대 0 주장하고 싶겠죠? 지금 이 사고, 과실 비율 몇대 몇입니까? 이 차는 후진 대 후진이기 때문에 똑같다. 너도 후진, 나도 후진. 그러니까 후진 대 후진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. 그 차는 뒤를 봤으면 블박차가 보였을 것 같은데, 그런데 또 약간 좀 경사진 것 같죠? 경사였으면 또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이번 사고, 과실 비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후진 대 후진. 이기에 50대 50이다. 2. 상대차는 뒤를 봤으면 블박차가 보였을 거다. 100대 빵이다. 상대차 100%. 3. 블박차도 전진주차하지 했으면 사고 안 났을 거다. 그리고 비상등 켰나 보겠습니다. 비상등. 비상등 켰는지 제가 질문했는데요. 아, 비상등 안 켰네요. 네. 비상등 안 켰어요. 게다가 비상등 안 켜고 후진 했기에 그럴 때 들어가면서도 비상등 켜고 후진할 때 비상등 켜고 그렇게 해야 좀 안전하겠죠? 했기에 블록차에게도 한 20 내 30% 있어 보인다. 셋 중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. 후진 대 후진이라서 50대 50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. 후진할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상대차는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요.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잖아요. 가로막고 있으면 뒤차, 운전자 이 차가 뒤를 보면은 봐야죠. 그리고 후방 감지도 되지 않을까요? 뭐 없는 차는 할수 없겠지만, 만약에 그 뒤에 애기들이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? 1번 택하신 분들은 진짜 위험해요. 이 사고가, 이 차는 이렇게 나오죠? 블박차는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뒤로 가는데 뒤에 삐삐삐삐 소리 날것 같은데요? 나는 뒤가 안 보이고 이 차는 뒤가 보이잖아요. 보이는 차와 안 보이는 차는 차이가 있죠. 요 뒤에 안 보인다? 애들이 이렇게 또렷또렷, 조그만 애들이 걸어가고 있다가 그냥 밟고 지나가고서 50도 50 그럴 건가요? 50대 50이 37%나 되네요. 상대차 100%는 아니겠죠. 전진주차해야지 왜 다른 차랑 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나올 때 조심해서 나와야 되고요. 블박차에게도 한30% 정도? 예, 57%. 전 블박차 한30% 정도로 보여집니다. 비상등 켜고 천천히 뒤를 보면서 여기 후진 대 후진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생각은요. 여기 애들이 지나가도 잘안 보이잖아요. 후진할 때는 조금씩 여기 조그만 애들이 꼬마들이 여기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50도 50이야. 위험하잖아요. 요새는 후방 카메라 있잖아요. 이건 좀 오래된 차라서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까? 후방 카메라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좌우 확인하고 비상등 켜고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해야죠.
안 보이는 쪽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서 후진도 켜진 게안 보이죠. 지금 이 차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. 이 차가 비상등 켜야죠, 비상등. 비상등. 아이, 싫으면 마세요. 아유, 뭐. 아, 여기서 이거 여기 보고 가나요? 서 있었는데, 그래, 낮에 이게 잘 보이나요? 여기서 들어가서, 이제 켜지잖아요, 이제요. 그럼 나는 이제 틀잖아요.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. 이 차가 상대적으로 더 잘못했습니다.